DS213으로 캔 신호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DS213을 걸어놨고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게 채널 A고요. 요게 채널 B입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표시되는 건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요 채널 A에 연결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두 번째 거, 요게 채널 B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널 A와 B가 저는 같은 레벨에서 기준 레벨이 여기입니다. 레벨을 낮춰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보시면 1V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데 채널 1이 DC 직류전압, 채널 B도 DC 직류전압, 그다음에 칸당 1V, 그래서 요 칸당 1V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V, 2V, 3V, 4V, 5V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캔 신호를 찍게 되면 2.5V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금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노란색 이렇게 두 가닥, 아니 두 가닥이 아니라 시그널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캔 하이로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하나는 캔 로우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X 포지션, 여기 보면 요 바, 트리거를 설정을 해서 요두 개가 트리거를 설정하는 모드인데 트리거를 설정을 해서 트리거가 딱 결정이 됐을 때 어디서부터 보여줄 건가 하는 게캔 신호가 시그널이 제가 꽤 길다고 했습니다. 꽤 길기 때문에 100비트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거의 한 화면에 8바이트 데이터 하나를 보내는 양식을 했을 때, 한 화면에 꽉 차거나 넘어가거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숄드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신호를 잘 잡아내고 못 잡아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기 하나의, 또이 선은 이 트레숄드 선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지금 현재 이 트레숄드가, VT가 여기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신호가 이거보다 높아진다 하면은 거길 기준으로 요 선에 싹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신호를 잡아내게 되는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잘못 잡아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토 모드고 제가 알아서 탁탁 맞춰서 세팅을 해주는 모드고요. DS213은 이 모드가 오토 모드, 노멀 모드, 슬로우 모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모드에 따라서 속도가 바뀝니다. 측정할 수 있는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고 좀 다른 모드를 제가 써보니까 많이 불편해서 저는 항상 오토 모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측정하는 요한 칸당의 시간을 20 마이크로 세컨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놔서 이건 신호 발생기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ED 이쪽에 보면 두 개의 또 채널이 더 있는데 디지털 포트고요. CED는 제가 지금 비활성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요맨 아래에 이쪽 신호 발생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거꾸로 연결해서 보낼 수 있는 단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그리고 요거는 플레이 스탑, 포즈, 플레이, 포즈, 런, 포즈 두 개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요두개 말고는 별로 아실 게 없고. 그다음에 요거는 값을 바꿀 때 쓰는 다이얼이고요. 요거는 요 각각의 기능을 선택하는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요걸 돌려보시면 요 기능이 이렇게 이쪽으로 쭈루루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반대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겠죠. 이런 식으로 도니까 원하는 걸 선택하시려면 요걸 돌리시면 되고 그 해당되는 모드에서 값을 바꾸려면 요걸 돌리시면 됩니다. 자, 측정된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트리거가 딱 잡히면 방금도 반짝하고 지나가고 말았는데 반짝하고 지나가고 말아버리고 트리거가 세팅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게 정확히 딱 신호가 잡혀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딱 세팅된
값이 지금 제가 이때 세팅 값을 여기로 잡아놨기 때문에 측정된 값이 이 1번 채널, A 채널에서 이 트레시홀드보다 값이 딱 올라가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팅된 포지션에 딱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래프를 쫙 그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20 마이크로세크로 해놨기 때문에 요한 칸이 20 마이크로세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신호가 대략 계산했을 때한 10개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10개로 나눠서 타임 베이스로 10개로 나눠서 0이냐 1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 장치로는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시간을 더 줄여서 크기를 더이 시간 간격을 더 넓게 아니 시간은 좁고 그래프는 더 넓게 펼쳐서 이렇게 신호를 분석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측기를 사용해서 본다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캔 하이는 2.5V를 기준으로 해서 하이, 로우, 캔 로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신호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바뀌는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현재 칸당 1V, 여기가 2.5V니까 지금 한 3.5V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고 1.5V보다 조금 아래로 떨어진 이런 상태로 계속 동작하고 있죠. 20 마이크로세크, 시간 단위는 20 마이크로세크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반짝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자, 다른 거. 트리거를 바꾼 겁니다. 이거는 신호가 탁 떨어지는 순간을 잡아내는 트리거로 바꾸는 겁니다. 신호가 뜬다는 걸볼 수는 있는데 트리거로 제대로 잡히진 않네요. 보시면 지금도 제대로 못 잡았죠. 제대로 못 잡아서 폴링 엣지로 잡기 때문에 탁 떨어지는 순간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했는데 한 화면을 신호가 전체 신호가 한 프레임의 신호가 한 화면을 넘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20 마이크로세크로 하면 거의 한 화면에 꽉 차는 신호가 되고요. 이걸 좀 변경을 하면 다른 형태로 좀볼 수가 있죠. 보면은 한 화면이 꽉 차게 넘어가는 겁니다. 꽉찬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을 50 마이크로세크로 해놨고요. 아까 20 마이크로세크인데 50 마이크로세크니까 한이 정도에서 한 프레임이 찰 겁니다. 보시죠? 그렇죠? 한이 정도에서 한 프레임이 반짝하고 나갔다 없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제대로 못 잡았죠. 여기 폴링 엣지가 있는데. 폴링 엣지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잡혔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잡고 여기서 잡았죠. 잡아서 이렇게 신호가 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시간을 뭐 10 마이크로세크나 더 낮춰서 보게 된다 그러면 이 신호 각각의 파형을 좀더 세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파형이 어느 정도 그 들어오는지를 보려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길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볼 수는 있는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신호를 보느냐, 못 보느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